저번 시간에 이어서 창세전 2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군단 전투가 또, 이 지긋지긋한 군단 전투가 또 이뤄졌기 때문에 카리스마 높은 애들을 그냥 보병대로 일단 배치를 하고, 배치를 할 보병대 자체가 별로 없네요. 여기다 배치를 하고. 근데 이 흑태자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는 제국군들은 무슨 죄야 이게. 자기 부하들인데 얼마나 불쌍해 저거. 뭔가 흑태자의 야망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애들 아니야 저게. 자, 아무튼 요렇게 좀 카리스마 높은 애들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카슈타르도 그럭저럭 높구나. 이것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낮은 애들은 용을 태우든가. 아이시온도 높네. 아이시온도 여기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 높은 애들 위주로. 귀신애도 꽤 높은 편이긴 한데, 귀신애는 그래도 없사고 애매하니까. 지크가 그래도 군단 전투에선 좀 활약을 하겠네. 카리스마가 높은 애가 또 있나? 없나? 누구 있었는데? 얘 말고 낭천, 로벨은 지금은, 아 맞아, 그리엄 로벨은 지금은 카리스마 없구나. 나중 가면 그 완전 포스가 지리는 포스를 막 진짜 온몸에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포스가 없네요. 그리고 비시누가 70이네 얘도 군단. 그리고 나머지 하나 키울만한 애 하나를 키울만한 애가 없어.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낭천은 여기 없는거지? 있네? 낭천이랑 백옥당은 이렇게 같은 팀이 됐는데 왜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걸까? 야, 한마디라도 이벤트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누구를 배치할까? 나머지 한 명을 그냥 아무나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낭천 쓸게요. 낭천 용에 태워서 요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군의 격파. 가짜다.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인정해주지. 흑태자, 더 이상 얼마나 피를 흘려야 전쟁을 멈출 것인가? 저 역할이 그 개구나, 개. 한 명 없는 그분. 힘에 의한 통일은 파괴만을 낳는 법. 파괴만을 일삼는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도록 하지, 라고 하는데. 맞아. 생각해보니까 저 역할을 해줘야 될 애가 한 명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그분이구나. 지금 소외받는 그분. 네, 암튼 흑태자의 천하 평화 통일 계획, 막 요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국군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쌍한 제국군들. 약간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런 마인드 같은데. 얼마나 불쌍해. 이 일반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흑태자 때문에 죽는 건데 개불쌍해. 그리고 맞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는구나. 카리스마 높은 애들 다 보병으로 배치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비병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만, 얘네가 법사고 얘네도 법사긴 한데 얘가 비병이고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 다? 생각해보니까 비병대가 저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될려나 모르겠네. 워낙에 피통이 많아가지고 얘네가 버티면서 나머지 애들로 치면 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나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한다. 근데 또 이 법사대들이 1800이라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압도적으로 센 상황이라서 이 비병을 위로 올리고 얘네를 따로 조정을 해야겠다. 그 다음 마장기랑 진영이 박진영급. 뭐야. 이게 또 공중 공격할 수 있는 보병들이 있네 보니까. 이러면은 걱정 없지. 완전 보병만 있는게 아니고 기병 막 이런 애들이 있나보네. 이러면 할만하죠. 이러면 그냥 이기죠. 그리고 그냥 치는 족족 다 부셔지네. 이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너무 약한 애들만 배치했구나 얘네가. 자, 이거는 어렵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군단 전투는 창세전을 통틀어서 제일 재미없는 전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I로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이걸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립바 박진영급, 홍진영급 그런 센스가 나온다는 게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센스가 있었더라면 방송이 훨씬 더 흥했을 텐데. 야, 진짜 그런 센스가 있었으면 진짜 제 방송이 진짜 유명하고 재밌는 그런 방송이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부럽네요. 어떻게 그렇게 재치있게 센스가 나올까. 정말 부럽습니다. 칼이 긴 보병들. 칼 막 집어 던지는 건가 공중으로? 칼 막 공중으로 던져가지고 딜하는 건가? 자, 그리고 마장기를 상대하기엔 역시 안되죠. 아무리 보병대가 세더라도 막 흑태자라던가 카리스마 엄청나게 높은
그런 급이 아니면 마장기 상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흑태자, 가짜 흑태자의 피가, 야 레벨 99네. 이거는 잡는 순간 레벨업이네. 그리고 마장기들은 마장기로 톡. 아 크리티컬 좋아요. 톡 쳐주고 아론다이트.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야망을 위해서 병사들은 그렇다 쳐도 이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마장기들조차 동원을 한다는 건데, 이 돈도 깨지지 사람도 죽지, 이 작전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 되게 막가파식 작전인 것 같아. 네, 아프리카 시상식에 고정 게임 부분이 있었으면 이즈레님이 1위 아닌가? 아 아니에요. 그 장군님 계세요, 장군님. 그분이 계시는 이상 저는 2위예요, 2위. 언제나 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저는. 자, 그리고 얘네들도 그냥 이거를 조정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AI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공중전도 이제는 처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AI로 돌려도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크 레벨 높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레벨 오르는구나. 난 지크 막 80레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제가 무조건 1등이죠. 예, 공략자인데 당연하죠. 회색기사단? 저것도 센 애들이, 아 사기가 지금 변해가지고 그냥 일반 보병들도 마장기한테 딜이 뜨는구나. 원래 안 떠야 되는 건데 사기에, 그니까 전세가 저희 쪽에 완전 심하게 기울었기 때문에 그냥 마장기조차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기도 마장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참 웃겨. 로봇인데 아무리 그래도 조종하는 사람이 사람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뭔가 그 보병들이 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동이 굼떠진다든가 막 겁을 먹는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로봇을 조종하는 것조차 저렇게 사기가 낮아진다는 건 참 뭔가 이상해. 오한마 전술. 오한마. 아 예 그죠. 우리나라도 지진이 좀 심각해졌죠. 근데 아프리카에 그 고전 부분이 생길 리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걸 만들면은 스팀 게임 카테고리, 그 다음에 그니까 부문 스팀 게임,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그 다음에 최신 게임, 뭐 히어로즈, 그니까 히오스,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이 아니고 히오스 뭐 그런 거라던가, 그니까 카테고리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전이 만들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한 10년 지나면 달라질까? 아마 10년 지나면 아프리카 없지 않을까? 네, 알 이즈렌? 아리? 아리즈렌이 뭐예요? 세월간이 명대사 패러디? 그건 뭐지? 요즘 유행하는 건가? 제가 유행을 몰라가지고 잘 그게 뭔지 모르겠네? 명대사가 뭘까? 자, 마지막! 어? 뭐야? 끝 아니야? 다 잡지 않았나? 회색기사단. 아, 하나 남았네, 하나? 하나. 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저 위에 있는 애들이 마무리를 시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월간이가 그거 맞죠? 그 인도였나 그쪽 아랍계통 영화 예전에 한번 봤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보면서 막 딴 거 하고 막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나요 잘. 그거 맞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일단 그리엄으로 마지막 끝났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아 맞죠? 예 보긴 봤어요. 근데 그건 아마 제가 게임하면서 옆에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같이 봤을 거예요, 그게. 자, 평화협정! 이렇게 신비전대를 이용해서 흑태자의 군대랑 약간 우리도 쌤쌤이다, 너희랑 전력이 비슷하다 라는 걸 보여주게 해놓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거죠. 다음 챕터, 평화협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럽스! 그라테스 평원! 아, 이제 챕터가 그냥 훅훅 넘어가네. 오늘 이러다가 방송시간 남겠는데. 통쾌한 승리였어요. 흑태자 너무 방심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무엇보다 회색기사단이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승리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거여요. 아직도 말투가 되게 여리네. 라시드. 지난 패전 이후 10년 만에 서류기군. 라시드. 적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런 식이라면 제국 점령도 시간 문제이다. 라고 하는데 이올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한번 잡혀놓고도 이렇게 적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적을 얕잡아 보라. 이 정도면 우리가 짱이다. 제국 점령도 금방 끝낼 거다. 요런 마인드를 갖고 있네. 아직도 이올린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렇게 감옥에 몇 년 동안 박혀있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자, 지나친 과대평가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나친 과소평가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투에서는 흑태자의 정예라 할 수 있는 치료용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흑태자도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고 라고 하는데
역시 이거 펜드래건의 왕은 이올린이 됐으면 망했을 거야. 이건 이건 펜드래건이 이올린의 손에 떨어졌으면 망했을 거고, 라시드를 고른 게 진짜 잘한 거야, 이건. 라시드가 현명해, 보면. 다간에서 드라우프니르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아니, 몸이 불편하실 텐데.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아, 듀란의 귀신. 어, 야, 쫓겨난 신 3명도 같이 있어. 승전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직접 오시다니 몸 괜찮으십니까? 근데 여기 신 3명 이거 누군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파트 2에 누구누군지 아시는 분? 일단 비스바덴 알겠는데 나머지 2명 모르겠어요. 죽을 때가 다된 늙은이가 몸 걱정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여기 함께 요신? 오신 분들을 보시지요. 오타였어요, 방금은. 혹시 지난번에 배웠던 주신 분들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데 혹시는 왜 붙이는 거야? 딱 봐도 인간과 엄연히 다르고 이건 기억 못할 수가 없는데 혹시는 대체 왜 붙이는 거야?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태양신 비스바덴이다. 태양의 신 비스바덴. 일단 비스바덴은 알겠는데 오브스크라. 오브스크라가 누구지? 지혜의 신 오브스크라라고 하는데 디에네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비의 아비도스라고 하는데 나머지 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비도스랑 오브스크라. 참고로 얘네 세 명이 나중에 템페스트에서 그 거사를 치르는 걔네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온 것은 이 세계가 지금 멸망을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멸망이라뇨? 실은 말을 해주네. 생략. 믿을 수 없는 일이군요. 결국 베라딘이 베라모드였다는 사실인가? 그렇다면 파괴신상을 모으는 행동도 이해가 되는군. 그는 제국 당인 관심사도 아니었겠군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제국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네. 자칫 잘못하면 이 세계 자체가 소멸해 버릴지도 몰라. 그렇다면 흑태자의 제국과 손을 잡아야 할까요? 그건 불가능하다. 불구대천의 원수와 동맹을 맺느니 차라리 이대로 멸망하는 것이다. 역시 이올린. 역시 이올린. 누님, 그것이 수많은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왕족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왕족으로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덕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백성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역시 라시드. 역시 이올린. 역시 라시드. 라시드, 그런 말을. 아니, 그런 말을은 무슨 당연한 말인데. 누님, 저도 이제 20세가 넘었습니다. 펜드래건의 국왕은 저입니다. 최종 결정은 제가 내리겠습니다. 야, 라시드 결단력 있어. 야, 이제 뭔가 결단력도 생겼고 애가 잘 컸어요, 되게. 예, 생긴 건 못생겨졌는데 잘 컸어. 그렇다면 제국과 타협하겠다는 말이냐? 가능하기만 하다면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어. 패전으로 복수를 다짐하고 있을 흑태자는 누가 설득하나? 그쪽 역시 타협을 원하진 않을 거야. 이올린 나이 헛먹음. 이렇게 된 이상 그들과 하루라도 빨리 결판을 내고 신들을 막으러 가야 할 거예요. 그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오. 내가 흑태자를 설득하겠소. 회색 기사단의 단장이 인질이 된다면 그도 휴전 회담에 응해 올 것이오. 그건 안 돼요. 다시 한번 GS님을 사지로 밀어넣을 순 없어요. 나는 결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어. 차라리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희생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GS님, 흑태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한 인간이야. 이올린이 이렇게 말하면은 GS 되게 기분 나쁘겠다. 되게 찝찝하겠다, 이거.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막 가로치고 빠직, 막 이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진심으로 설득한다면. 저는 그와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는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또 자네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네. 내 생각에도 흑태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이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방법이 있으니 믿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 담배 땡김. 아, 근데 흑태자가 이올린만 안 풀어주긴 했죠. 다른 애들은 다 풀어줬는데 이올린만 안 풀어주고 막 그랬긴 했죠. 자, 크라테스 병원을 지나서 흑태자랑 교섭을 맺으러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아, 지금 다시 보니 꽁트. 게이시리 제국. 그러니까 제국으로 가는 거죠, 제국. 아, 다 풀어준 게 어디? 그쵸? 근데 진짜 GS 조금 기분 상했겠다. 나중에 이올린한테 잘안 해줄 수도 있어.
정체 밝힌 다음에 자 다크캐슬 암흑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뭐 챙길 거 없죠? 딱히 뭐 챙겨야 되는 거라던가 뭐 그런 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인벤토리 공유 같은 게 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역시나 실피드를 빼오고 싶은데 없어요. 다크캐슬 아 연출을 보면은 소맥이 그 당시에 게임을 잘 만들긴 했네요. 그죠? 네, 잘 만들긴 했죠. 플레이 타임이라던가 막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게임은 잘 만들었죠. 이게 되게 아 밥 하나 줄 걸 그랬나? 근데 패자의 왕관을 끼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이야기는 한조에게 들었습니다.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오히려 잘 되었는지 모르겠군. 카슈타르를 보내서 휴전협상이 휴전협상이 섭립되었음을 알리게. 그렇다면 역사상 최초로 전 인류가 참여하는 성전이 시작되는 것이지. 너무 간단한데? 설명이? 아니 설명이 너무 짧은데? 좀 진지하게 제대로 말 좀 해주지. 아무튼 이렇게 휴전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GS 자체가 흑태자라서 그냥 돌아와서 간단하게 번스타인한테 설명만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것 같아요. 온 더 쉽 또 해전인가? 아 그죠. 이제야 이 게임의 본제인 창세기 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번스타인은 잠깐 그 외국으로 갔다가 돌아온 직후기 때문에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여기서 하나 이제 반갑습니다 흑태자님. 마찬가지요 라시드 왕자. 이건 진짜일까? 아주 무서우신 분이라 예상했는데 마치 전부터 알던 분처럼 편안하군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네. 진짜 흑태자네. 후후후 본인은 그대의 형제와 부왕의 원수인데도? 어차피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과거사는 흐르는 강물에 뛰어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겠죠. 야 진짜 이올린이랑은 완전 딴판이야. GS라는 자로부터 전체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소. 이 세계가 파괴되어서야 대륙통일도 있을 수 없겠지. 그래서 제국과 저희 팬드래곤은 물론 비프로스트까지 포함되는 범인류적인 대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때 처음으로 전인류가 다 동맹을 맺었구나. 전반적인 생각에는 나도 찬성이요. 그러나 솔직히 이 일이 그쪽의 음모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제국이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GS라는 자를 우리 제국의 볼모로 잡아놓겠소. 만약 수상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자의 목숨은 무사치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GS가 같이 행동을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만들어놓네. 머리 좋네. GS 형님이 아직 제국 계십니까?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네 앞에 있다 임마. 차례 저를 볼모로 잡고 그분을 풀어주시오. 그분은 실버에로와 아무 상관도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라시드도 통치를 잘하긴 하는데 약간 정에 얽매이는 게 없지 않아 있네. 이게 라시드가 진짜 이 말대로 되면은 펜드래곤 다스릴 애가 없는 거 아니야. 막 사기도 떨어지고 자기 나라 왕이 이제 잡히면은 안 돌아갈 거 아니야. 라시드 왕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인질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것 같군. 좋소 이 거래 성립된 거요 라고 하는데 라시드도 살짝 좀 정에 이끌리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다시 이올린이 왕. 아 그러겠네 진짜 할 수 없군요. 신들의 우주선이 있는 폭풍도는 남쪽 바다에 있습니다. 그곳까지의 군대 수송은 아미고 상단과 그라나다 상단이 맡아줄 것입니다. 좋소. 우리도 철과성과 병력을 이끌고 이곳으로 직결하도록 하겠소. 라고 합니다. 드디어 폭풍도 결전에 가네요 이제. 예, 그러게 대신 잡히면 이올린이 바로 그냥 라시드 찾고 GS 찾겠다고 칠텐데 제국을. 신들이고 뭐고 이올린이 맡으면은 그냥 바로 치게 돼있어 거기는. 자, 머메니안 해전에 왔고요. 드디어 이제 슬슬 최종 결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티원들이 아직은 이렇게 돼 있구나. 어쨌든 뭐 무쌍을 찡기는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S가 잘 해줄 것 거니 싶은 게 아닐까. 빠바밤 빰빰. 자 해전이죠. 오디세이가 봉인되어 있는 곳은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폭풍도. 그곳으로 제국군과 실버에로군을 수송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뭐 상단과 뭐 어쩌고저쩌고가 동원된다. 뭐 막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 다 동맹해서 쳐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이게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창세전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배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보면은 전 인류가 동맹을 맺는다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최초로 전 인류가 신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그런 부분이 2에서 나오네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
푸량님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 방송 열심히 재밌게 힘내서 하라는 의미로 알고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것도 해전이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전부 다 어차피 돈 쓰는 데가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아, 근데 돈 자체가 별로 없네? 잠깐만. 그지구나. 아니, 돈 자체가 없구나.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나머지를 전부 다 통통배를 띄워야겠는데, 이거? 라시드 하나, 요거. 돈이 없네, 돈이. 이걸로 배치. 얘도 이걸로 배치. 그 다음에 얘도 이걸로. 아, 이 배는 공짜구나. 이 배는 공짜고, 그 다음에 이게 100원짜리구나. 오케이, 100원짜리를 해야겠네. 네, 아니요. 일단 아까는 뭐 그 비프로스트랑 기타 등등 막 그렇게만 나왔는데, 근데 얘네 입으로 전 인류라고 하니까 아마 걔네들도 다 암묵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설정상 없는 것 같긴 해요. 투르라던가 막 그런 데가. 그리고 아마 이때 창세기전 2때 설정에 투르가 있었던가요? 그거 자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창세기전 2를 하면서 투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때는 아마 투르라는 설정 자체가 없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 한족은 있었다고? 아, 그러네. 예, 백옥당 뭐 낭천 이런 애들 있으니까 그러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마 나중에 넣은 설정이 아닐까. 그래서 창세전2의 전체적으로 큰 나라들이 제국과 펜드래건과 뭐 비프로스트와 뭐 그런 데뿐만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 시점에서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하면서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추리를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추측이니까. 한국은행이라뇨. 자, 어쨌든 이렇게 배치하고 240원 쭉 그냥 카리스마 같은 거에 신경 안 쓰고, 원래 카리스마 높은 애들한테 좋은 배를 주든가 막 그래야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돈 쓰는데도 더 이상 없고 전부 다 배치할 게 뻔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스트라이더랑 사라는 왜 아는 체를 안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낭천과 백옥당은 왜 같은 파티에 있는데 아무 이벤트가 없는 것일까요? 의문은 많지만 어쨌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대체 왜 이벤트는 모두 다 스킵이 된 것인가? 그러게, 전인류가 합쳤는데 왜 돈이 모자라는 걸까? 전인류, 뭐 그라나드 상단이랑 그런 데들이 다 지원해주는데 대체 왜 배를 배치할 돈이 모자라는 걸까? 전 인류가 이렇게 돈이 없는 것일까? 그리고 제국과 펜드래건의 그 왕족 비용, 그러니까 왕족에서 대주는 막 금액, 뭐 그런 것만 해도 이런 것들 다 지을 수 있을 텐데 대체 왜 이렇게 배를 올리는데 돈이 모자라는 걸까? 이해가 안 갑니다. 소맥의 귀차니즘. 아미고 상단이 짜네요. 그러게요. 이제 배치 잘 자리 없죠, 아마. 자리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요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의 경멸. 바다 거칠어지고 있군. 적입니다. 사방에서 해적이 벌떼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베라딘이 고용한 해적 같군. 아군의 진군을 지연시키는 작전이군요. 이렇게 된 이상 최대한 빨리 이곳을 돌파하는 수밖에, 라고 하는데 흑태자는 왜 투구를 벗고 있는 걸까요? 예, 설마 뭐 배들끼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벗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보통 그 망원경 같은 걸 볼 텐데 왜 우리 흑태자는 대체 왜 투구를 벗고 있는 걸까요? 약간 좀 귀차니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뭐라 해야 되지? 한번 다시 플레이 해보면서 설정에 미스 같은 게 살짝 있으면은 그걸 좀 바로 잡고,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거는 투구를 씌워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대충 만든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1990년대 중반 당시에 최고의 명작이죠 이게 또. 자, 아무튼 이 해전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해전이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AI를 돌립니다. 왜냐? 해전, 공중전, 그 다음에 군단전은 전부 다 시간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전투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제가 직접 해주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냥 AI를 돌리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쾌적하게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AI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나라에 그 분명히 그 칙사로 대접받고 있으면서 나라에 잘 모셔두겠다고 말을 했던 그 GS가 이렇게 전장 한복판에 나와있어. 그것도 제국군 측에서. 이상한 설정이야 진짜. 설정 미스를 좀 잡아야 돼 제대로. 자, 전부 다 AI. 자, 이제는 진짜 이거 제가 보니까 지금 나가는 진도가 이거 12시 전에 끝나겠다 보니까.
엔딩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시점이면은 일개 레인저 따위가 칙사일리가. 아 그래도 뭐 설정상으로는 영웅이잖아요, 영웅. 빰빰빰빰. 전 창세기전 2가 리메이크가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는데 제발 큰 화면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휴대용 기기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캐처보드 같은 것처럼 연결해가지고 좀 컴퓨터에서 큰 화면을 볼 수 있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휴대용 기기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휴대용이면은 그냥 콘솔이면은 뭐 플스 이런 게 되는데 플스나 비타 뭐 이런 게 되는데 휴대용 기기라고 밝혔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휴대용 기기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조그만 화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좀 큰 화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 스위치 그게 좀 모양이 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같은 게. 아 휴대폰이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블루스택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띄워서. 아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휴대용 게임기 같은 걸로 조그만 화면으로 게임하는 거 되게 답답해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폴더폰일 때 모바일 게임 막 그 창세기전 같은 거 나오고 어스토니시아 나오고 그런 거 나와서 하고 막 그랬을 때도 되게 답답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큰 화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예, 브레잉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어. 예, 맞아, 진짜, 맞아, 그런 게 있어. 특히나, 어스토니시아 스토리가 그랬죠. 그냥 모든 플랫폼을 다 섭렵하는. 그냥 울고 먹기. 계속 그냥 플랫폼 이식만 하면서, 뭐 스킬 하나 추가하고 막 그래가면서, 모든 플랫폼을 다 섭렵하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식을 하고 리메이크를 하는 막 그런 게 있죠. 한국 게임의 특성상. 그래서 그렇게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부디 컴퓨터로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전인데 대포는 안 쏘나요? 저기 저 큰 배들이 쏘는 게 대포죠. 이런 것들. 이게 대포. 그 다음에 조그만 배들이 쏘는 게 그 활. 그리고 적군의 배 수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이건 금방 끝나겠네. 이게 활 데미지가 지금 1씩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기가 변경이 되면 바뀌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슬 데미지가 뜨든가 아니면 크리티컬로 데미지가 뜨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뜨는 것 같아 보여도 점점 이제 데미지가 보일 겁니다. 이제는 네 해전 역시 AI 진짜 해전은 해전 공중전 뭐였지? 군단전은 진짜 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제외하고 처음 플레이할 때 제외하고 여러 번 할 때는 진짜 AI를 돌리는 게 최고죠. 진짜 지루해 이거는. 그래서 AI를 돌립니다 그냥. 야 크리티컬 히트 스케빈저였네? 이렇게 부수다 보면은 사기가 바뀌어요. 지금 사기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이러면 이제 일반 저 활 함선들로 지금 저 배 쪽에 데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네 흑태자 10년을 야심차게 준비해서 세대밖에 못 만든 철갑선을 일개 해적 단위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아 저거는 철갑선이 아니지 않아요? 저게 철갑선인가? 잘 모르겠네. 저건 아마 그냥 그 대장선일걸요? 대장선? 선라이트 써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저도. 네 저거는 그냥 대장기. 네 대형 범선 뭐 그런 거. 철갑선은 좀 파란색으로 위쪽 덮여있는 막 그런 배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보니까 없네요. 없는 건지 아니면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 건지 지금 저 제국 쪽에 세대에 저게 철갑선인 것 같은데 저게 지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고래가 있어요. 고래? 고래가 있다고요? 그건 대체 무슨 표시지? 얘 마이트로였네? 고래는 자고로 잡아야죠. 고래는 잡아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고래 잡을 필요 없다는 그 뉴스가 2년 전인가? 그때 나와서 그거 보고 충격을 먹었던 게 생각이 난다. 2년 전이 아니고 한 5년 전이었나? 자 어쨌든 이렇게 사기가 점차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이러다 보면은 일반 조그만 함선들도 부서지지 않죠. 맞았을 때 이렇게 일 들어오고 때릴 때는 많이 들어가고. 아 10년 전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오히려 뭐 별 효과 없다 필요가 없다
예, 그런 뉴스를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예, 그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그 먼지 같은 것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외국들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고래란 말을 들으니까.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바라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런가? 자, 51, 9 일반 이렇게 범선들도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카리스마에 따라서 성능이, 그러니까 누구를 태웠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데미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크리티컬이 뜨면은 더 잘 들어갈 테고. 아, 영웅전설, 영웅전설 역시 4 아니겠습니까? 4. 신령점퍼 하고 싶다 진짜. 진짜 신령점퍼를 한글화를 해오는 분이 계시면은 진짜 제가 발라는 대로 다 드릴 텐데 왜 그런 분이 없는 걸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된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진척도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잠수 모드인 거 봐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마음 먹고 제대로 하는 팀이 나오지 않는 한. 그니까 막 제대로 막 결과 보고 하면서 우리가 몇 퍼센트 만들었다 경과 보고하고 막 그런 식으로 제대로 만드는 팀이 나오지 않는 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그냥 한다고 말만 하고 깜깜 무소식인 상태로 그냥 몇 년을 지나서 그냥 소식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죽기 전에 못할 것 같아요. 강화부 트릴로지가 진짜 재밌는데. 자, 카심 역시 카심이기 때문에 카리스가 높아서 카리스마가 높아서 딜이 잘 뜨죠. 그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전 투 다음이 그 해안만 쪽에서 그 4천왕이랑 싸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 한글화된 거 그건 아마 아루온에서 보신 거 아니면은 서장이랑 그 다음에 엔딩 부분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이제 깜깜무소식이에요 지금. 원래 하신다고 했었는데 원래부터 개인 취미로 한다고 그랬어가지고. 아, 그 방법이라도 알면 나라도 하겠는데 진짜 방법도 모르겠고. 제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 파텍도 재밌죠. 예, 파텍도 재밌어요. 이거 은근히 오래 끄네. 저 철갑선이 데미지를 빨리 줘야 되는데 일반 범선들 턴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차라리 처음에 그냥 범선 한 다섯 대만 배치할 걸 그랬나? 그랬으면 아마 안 됐겠지? 아, 발키리 프로파일. 그러게요. 좀 명작들의 한글화가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면 방송으로도 하고 얼마나 좋아.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창세기전 2라고 하는 고전 명작 RPG 게임. 플러스 국산. 고전 명작 국산 RPG 게임 창세기전 2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전 2. 파텍 한글화요? 아,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파텍인 줄 알았네. 파판 택틱스. 나도 웬 파텍 했는데 아, 다른 거였구나. 빰빠라밤빠라밤빰빠라밤. 네, 아, 3까지 괜찮은데 4부터 망. 그죠? 네, 저도 동감이에요. 네, 그러게요. 딜 안 나오는데 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배치를 안 했으면은 다른 조그만 범선들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 그냥 이게 나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는 거의 다 잡았네요. 딱 한 대 남아있으니까 곧 끝나겠네. 아니요, 요거 머메니안 다음 거예요. 그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폭풍도 상륙작전. 아, 뱀마 그거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저는 잘 못해요 그거. 해보긴 했는데 어렸을 때는. 끝났네. 카슈타르가 막타 쳤고 끝. 아, 콜 오브 듀티 그런 류의 게임은 전 잘 안하는 편이에요. 하긴 하는데 따로 잘은 안해요. 방송에서는 거의 안하고.